안녕하세요. 네, 바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게 메일로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신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혹시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그 한번 영상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일단 물어보신 내용은 여기 보시면 이제 기존 프로젝트의 외부 C 파일을 포함시키는 이제 방법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이제 실제로는 밑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집에서 데스크탑으로 뭔가 코드를 작성을 하다가 예, 워크스페이스를 이제 노트북으로 복사해서 다른 곳에서 이어서 이제 작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코드를 회사하고 집에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할 때, 예, 회사에서 작업한 이제 코드를 여기서 이제 코드를 수정할 수도 있지만 파일을 추가할 수도 있죠. C 파일을 예, 이거를 다시 가져가서 거기에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할때 지금 여기 보시면 기존 회사에서 작성한 워크스페이스 파일을 복사해서 집에서 열었을 때 새로 작성한 C와 헤더 파일이 복사가 안 된다. 예.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셔서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워크스페이스하고 펌웨어 프로젝트는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워크스페이스를 복사한다고 해서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그 프로젝트 파일이 복사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워크스페이스 공간하고 그 펌웨어 프로젝트 그 공간은 달라요. 예. 근데 만약에 워크스페이스 그 폴더 안에 펌웨어 프로젝트 넣었다고 하면 이제 워크스페이스 폴더 파일이 아니고 폴더라고 이제 봐야겠죠. 워크스페이스 폴더를 복사하게 되면 그 안에 펌웨어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같이 복사가 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워크스페이스하고 워크스페이스 폴더 안에 펌웨어 그 파일 프로젝트 파일을 넣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워크스페이스와 펌웨어 프로젝트는 이제 분리해서 다른 폴더에 넣는 걸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큐브 아이디를 실행을 이제 해서 이 여기 뜨는 게 워크스페이스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기존 폴더는 여기 문서 그 윈도우에 예, 문서 폴더에 생성이 돼요. 시스템 큐브 아이디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예. 여기서 만약에 새로 생성을 이제 하게 되면 어떤 특정 폴더를 지정할 수가 있죠. 제가 만약에 다른 폴더를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워크스페이스 테스트 이거는 만약에 이제 회사에 있는 워크스페이스다. 그러면 새로 워크스페이스가 생성이 되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워크스페이스가 생성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워크스페이스는 생성이 된 거고, 이 워크스페이스는 프로젝트를 관리하고자 하는 이제 말 그대로 워크스페이스 공간이에요. 그리고 별도의 폴더로 관리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환경 설정이 있죠. 그럼 워크스페이스는 워크스페이스 설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여기 환경 설정에 가면 제너럴에 이 워크스페이스 탭이 있죠. 그쵸? 예, 여기서 워크스페이스 관련된 설정들이 따로 지정할 수 있죠. 예, 그쵸?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그이 큐브 아이디 설치했을 때 나오는 건 아닌데 만약에 플러그인 설치해서 그 다른 이제 MCU를 개발할 때 워크스페이스별로 어떤 이제 빌드 툴이나
예, 툴체인들의 패스들을 지정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회사랑, 그 집에서 같이 쓰고자 할 때, 그냥 별도의 워크스페이스를 따로 만듭니다. 예. 이거는, 지금, 워크, 그 회사에 설치된 PC의 워크스페이스다.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큐브 아이디를 하나 더 실행을 할게요. 그럼 워크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홈. 이렇게. 네, 지금 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쪽은 이제 회사 워크스페이스고, 여기는 집의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이 워크스페이스의 설정은 뭐 회사나 집이나 동일하게 이제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예제를 하나를 임포트를 할게요. 자, 지금 워크스페이스가 그 폴더가 두 개가 생성이 됐죠. 워크와 홈. 그쵸? 여기에서 제가 추천드린 거는 이 워크스페이스 폴더 안에다가 펌웨어 프로젝트를 복사하지 이제 않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F103 펌웨어를 복사를 해볼게요. 얘를 이 워크스페이스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쓰지 말고 네, 이렇게 쓰지 이제 말라는 거고요. 네. 프로젝트 워크 이게 이제 회사에 있는 소스 코드다. 그렇죠? 그리고 프로젝트 홈 네, 이게 이제 집에 있는 프로젝트 코드예요. 그럼 일단은 동일하겠죠? 워크에 있는 거나 홈에 있는 거나 일단 동일하겠죠. 네, 이 상태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임포트해서 프로젝트를 임포트합니다. 여기서 기존에 이제 폴더가 다르죠. 워크스페이스랑 펌웨어 프로젝트 폴더가 다른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워크 프로젝트 폴더에 이거를 임포트하죠. 그쵸? 요렇게 네, 됐죠. 그쵸?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홈입니다. 이건 이제 회사 PC고 이건 집의 PC예요. 그래서 임포트 이때는 홈에 있는 네, 프로젝트를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 다르고 그래서 집에서 여기서 코드를 파일을 만약에 추가했어요. 새로 생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test.header와 test.c. 그래서 여기 추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를 하고 그러면은 워크스페이스는 복사할 필요가 없고 지금 홈 집에서 작업한 이 소스 코드 이 프로젝트를 복사해서 이제 회사 PC의 프로젝트에 덮어쓰기를 합니다. 덮어쓰기가 좀 걸리네요. 그러면 이게 지워지나? 네, 지워지네요. 네, 그러면 됐죠? 이제 집에서 작성한 이 프로젝트를 회사의 프로젝트, 펌웨어 프로젝트에다가 이렇게 이제 복사를 했죠. 그쵸? 그러면 이쪽 워크스페이스에서 리프레쉬를 하면, 자, 집의 PC에서 작성했던, 추가했던 C 파일이 여기도 똑같이 보이죠. 예. 그러니까 질문을 해주신 내용 중에 워크스페이스를 복사하지 마시고, 예. 일단은 그 워크스페이스랑 펌웨어 그 프로젝트 폴더는 각각 다른 곳에 그 복사를 해서 작성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작업을 할 때는 펌웨어 프로젝트, 소스 코드죠. 네, 이것만 서로 복사해서 그 기존에 임포트 돼 있는 그 이제 프로젝트 펌웨어 폴더 여기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프레시만 해주면 적용이 되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워크스페이스를 복사하지 말고 펌웨어 그 폴더 자체를 복사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더 좋은 거는 GitHub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형상 관리 툴을 이제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일단 간단하게 질문하신 내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